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사 당일입니다. 신체도 않고 오늘 이거 짐 다 정리하고 매트리스는 집 빠질 때까지 놔둘렸어요. 짐을 이렇게 다 사놨습니다. 정든 스튜디오야, 안녕. 그래서 이제 옮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삿날은 뭐다? 짜장면이죠. 그래서 짜장면 먹으러 갈 거예요. 먹고 와가지고 이제 이삿짐 날릴 거예요. 밥 먹읍시다! 저희는 집 앞에 짜장면집 왔어요. 근데는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가지고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쟁반짜장 7,000원짜리 하나하고 세트 4번 짬뽕 2개에 탕수육 하나 이렇게 시켰어요. 쟁반짜장이 여기 맛있거든요. 오늘 저는 짬뽕 먹고 쟁반짜장 양 많을 거 엄마 거 뺏어 먹고 짠! 근데 여기는 식초가 좀 강하게 들어가서 새콤해요. 그리고 저는 생양발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쟁반짜장 1인분이거든요? 이 쟁반짜장의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쟁반짜장이 괜찮아요. 어제 술을 안 먹었는데 해장되는 느낌. 네. 역시 이사는 짜장면. 짬뽕은 이 야채들이 진짜 맛있어요. 국물에 쩔어있는. 짬뽕은 면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국물 때문에 먹거든요? 야채랑? 짬뽕 면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짬뽕 이렇게 면만 넣어가지고 양파에 찍어 먹는 춥장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비벼 먹어요. 그러면 짬뽕 면에 매콤함이 스며들었는데 짜장하고 뭔가 그 오묘한 그런 맛이 나요. 짜장면의 탕수육. 그래, 지금 혼자 온 거. 어제 꿀떡을 하냐, 지금? 이거 짬 엄청 많아. 맛있다. 아빠가 나보다 더 잘 먹었네. 네, 여러분 이제 이사 짐 다 싸고 가요. 차 기다리고 있어요. 용달차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희 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집도 끝. 안녕. 시원섭섭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